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창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한글 자모 처리 첫 번째 동영상이고, 두 번째 동영상 또 있습니다. 이 한글 자모, 컴퓨터에서 한글 처리할 때좀 굉장히 짜증스러운데요. 예를 들면, 사과는 맛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사과는 맛있다. 과일은 맛있다. 이렇게 할 때, 사과는 이거 과라는 그 글자에 받침이 없기 때문에 는이 되는 거, 조사 는을 쓰는 거고, 과일일 경우에 과일자에 받침 니을이 있기 때문에 과일은 맛있다. 이렇게 처리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과를 먹는다 할 때도 과에 받침이 없기 때문에 를을 쓰게 되는 거고, 과일을 먹는다 할 때는 과일에 받침이 있기 때문에 를을 쓰게 되는데, 이렇게 한글을 처리할 때 이렇게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받침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조사를 적당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렇게 한글이라는 글자가 이게 완성된 상태, 이거는 완성된 상태고, 이거를 자음 모음으로 분할할 때 히읗, 아, 니은, 기읒, 으, 니을 이렇게 분해하는 상태를 분해 상태. 그 다음에 이제 한글과 이거는 이제 수화가 되네요. 소화, 수화, 한글 수화 이렇게 한글 완성된 상태와 자모 상태가 이렇게 같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를 혼재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영어로는 precomposed, 완성된 상태를 precomposed, 이게 자모가 분할된 상태를 decomposed, 혼재 상태를 혼재, 이렇게 믹스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거 단어가 한글 단어가 왔을 때, 한글이 들어왔을 때 이게 완성된 상태인지 분해된 상태인지 또는 혼재된 상태인지 판별하는 것을 처리하고, 다음 동영상에서는 완성된 상태를 이게 분해된 상태로 자모로 변환하는 상태. 예를 들면 한글이라는 완성된 단어가 들어오면 이거를 이제 자음 모음으로 이렇게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반대로 이렇게 분할된 한글이라는 게그 한글 자모로 분할되었을 때 이거를 이제 완성된 상태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이전 동영상에서 제가 이어서 갑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때 함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그냥 재생하기 위해서 이전 동영상에서 코드를 받아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제 동영상에서 How to implement spell check에서 세 번째 동영상에서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합니다. 이 동영상을 시청을 하셔야 제가 이번 동영상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코드, 지난번 동영상에서 코드를 다운받아서 show in folder 하면 이거를 압축을 풉니다. 압축을 풀고 이 폴더 이름을 제가 바꾸겠습니다. 솔루션 폴더 이름을 코리안 자모 솔루션 01 이렇게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 폴더 속에서 4번을 복사를 해서 하나 더 넣습니다. 이게 4번 넣고 복사 넣고 그다음에 폴더 이름을 제가 바꾸겠습니다. 리네임에서 폴더 이름 어떻게 바꾸느냐? 05 코리안 자모 1 이렇게 하겠습니다. 코리안 자모 1 이렇게. 그 다음에 이 폴더 속에서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이걸 두 개를 지워버리고, 유저와 필터를 지워버리고, 프로젝트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이름을 rename 이렇게 해갖고 05 자모 코리안 자모 코리안 자모 1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거를 복사를 해서 워킹 폴더로, 작업할 폴더로 복사를 합니다. 여기다 제가 복사를 해놓겠습니다. 제 작업할 폴더입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5에서 그 솔루션을 엽니다. 여기서 솔루션이 코리안 자모 솔루션 1. 이것을 이렇게 열고, 이 상태에서 솔루션 익스플로러에서 4번 솔루션을 선택한 다음에 일단 제거를 합니다. 리무브를 하고
리무브를 한 상태에서 솔루션을 다시 클릭하고 add existing 기존 프로젝트 추가해서 여기에서 5번을 넣습니다. 5번 솔루션을 넣고 이게 들어오면 이걸 라이트 클릭해서 스타트 프로젝트로 만들고 이 상태에서 프로퍼티를 냅니다. 프로퍼티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뷰에서 other window property 누르면 이게 프로퍼티 윈도우가 이렇게 열리죠. 여기서 요거 이름을 제가 바꿨습니다. 이걸 어떻게 바꾸냐 그러면 Korean 자모 1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루트 네임스페이스를 저장을 하고 파일 이름도 하나 바꾸겠습니다. 이걸 라이트 클릭한 다음에 리네임해서 이거를 05 Korean 자모 1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Ctrl F5 5번을 Ctrl F5번을 눌러보면 이게 이전 상태로 실행이 될 겁니다. 제가 이거 지금 디버그 빌드로 되어 있는데 실행이 되죠. 그죠? 일단 제가 닫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기존 코드를 기존 프로젝트를 다시 로드합니다. Add Existing에서 기존 이제 4번 프로젝트를 이걸 로드를 해 놓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작동이 되고 여기서 코리안 자물을 열고 쭉 내려가서 끝에 보면 메인 함수가 있습니다. 메인 함수에서 이 부분을 싹 지우겠습니다. 메인 함수를 지우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메인 함수를 지웠습니다. 이제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한글 처리할 때 코드 페이지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스텝 1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텝 1 이제 프로세스 그 set 디폴트 코드 페이지를 설정을 해준다. 이게 프로세스 코드 페이지죠. 디폴트 코드 페이지 for current process.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set default locale 이렇게 코드 페이지 이 locale을 설정하면 default locale을 할게요. locale을 설정하면 코드 페이지가 결정이 됩니다. 이 함수는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두 번째 이제 한글 이제 string을 받아서 std string을 받아들였는데 이건 코드 페이지 string입니다. 그냥 multibyte string str 이렇게 하고 word로 하겠습니다. 코드 페이지 words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멀티바이트 스트링 코드 페이지 멀티바이트 코드 페이지 스트링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화면에 문자를 뿌리고 input a Korean word 뭐 이렇게 Korean word 이렇게 하고 메시지를 return하고 std get line 이렇게 std cin 그 다음에 cp words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이게 이제 입력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들이는데 일단 이 상태에서 Ctrl F5번을 눌러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한글 이렇게 입력이 일단 되죠. 그죠?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거를 두 번째 단계가 뭐냐 그러면 이거를 이건 지금 코드 페이지 상태, 멀티바이트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없고 이거를 그 UCS2 코드로 바꿔야 된다. convert to UCS2 또는 이걸 wide character라고 생각하면 된다. wide character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그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wstring 이걸 제가 w character string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double character was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냐 그러면 cpsdr to UCS2라는 함수를 우리가 전에 이전 동영상에서 만들었습니다. 저걸 요거 스플릿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이 함수를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이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코드 페이지 스트링을 이제 UCS UTF 스트링으로 와이드 캐릭터로 변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동영상에서 했기 때문에 이건 설명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전 동영상을 이 동영상을 이세 개의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면 이거 동영상 이번 시리즈를 비디오를 따라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 꼭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미리. 이 상태에서 보면 이제 이걸 한글로 변환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CP 워드잖아요, CP 워드. 이렇게 하고 CP 코드 페이지 워드를 이제 CSDR 이렇게 해서 와이드 캐릭터 스트링으로 바꿨습니다. 와이드 캐릭터 워즈란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변환이 됐는지 잘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WC out을 써야 되죠. 왜냐면 이게 와이드 캐릭터이기 때문에 WC was 이렇게 해서 SDD and L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변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확인해 보는 겁니다. 아, 여기 관로를 하나 안 들었네요. 그래서 다시 실행을 해보면 한글 이제 입력이 제대로 되죠, 그죠? 변환이 제대로 되죠, 그죠? 이게 지금 와이드 캐릭터 UTF-16 상태입니다. 또는 이게 UTF-16 또는 와이드 캐릭터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입력받은 게, 입력받은 글자가 이렇게 완성된 상태인지, 분해된 상태인지, 아니면 완성된 상태와 분해된 상태가 혼재인지를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이번 동영상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닫아버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서 함수를 이제 만드는데, enumeration을 만들겠습니다. enum. 클래스 이거 이름을 뭘로 하냐 그러면 자모 스테이트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모 스테이트인데 첫 번째는 이제 완성된 상태부터 하겠습니다. 완성된 상태는 프리 컴포즈드 값을 마이너스로 넣겠습니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 완성된 한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믹스드 이렇게 하고 제로로 넣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모 완성 혼재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디컴포즈드 분해된 상태 컴포즈드 이거는 1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모 상태, 자모 한글 상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닫겠습니다. 이렇게 닫고 이 상태로 이제 출력이 힘드니까 이걸 이제 간단하게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걸 출력하는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wo stream 이렇게 swo stream 그냥 string으로 만들죠. w string 이렇게 w string to wstr 이렇게 하나를 만들죠. 그냥 자모 state js 이렇게 그래서 switch js 그냥 문자를 반환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모 케이스 자모 스테이트 프리컴포즈드 이 상태에서는 return 이렇게 프리컴포즈로 보냅니다. 프리컴포즈드 이렇게 그 다음에 케이스 자모 스테이트 믹스드 이 상태는 return mixed 이렇게 하겠습니다. case 자모 decompose 자모 state decomposed 이 경우는 return decomposed 이렇게 이건 default에 해당하겠네요. default
하여튼 디폴트가 여기도 들어 여기 들어갔는데 여기서 그냥 영어로 익숙하지 않은 분한테는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프리컴포즈는 완성 상태 완성 이거는 혼재 이렇게 하겠습니다 혼재 그리고 이거는 분해 자모로 할게요 자모 분해가 낫겠네 분해 왜냐하면 이게 완성이니까 분해 이렇게 하면 말이 되죠 그죠? 이 상태로 이제 이거를 스트링으로 변환하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함수를 만듭니다 자모 스테이트 여기서 함수 이름을 자모 네, Korean 한글 자모 스테이트 이렇게 할게요. 한글 자모 스테이트라는 함수를 만드는데 constant wide character t wide character string 이렇게 하겠습니다. wide character string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선 그 문자열을 길이를 알아야 되니까 int wcstr len 이렇게 해서 wcs len 우선 길이를 알아야겠죠 그죠? str 이렇게 길이를 알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만약에 is normalized string 이 함수를 사용합니다 is normalized string 이렇게 함수를 사용하고 그래서 이 함수는 msdn에 설명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링크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번 하면 있습니다. 이 함수의 링크를 제가 여기다가 코드 속에다 걸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함수에 대해서는 여기서 보면 되고, 이 함수 속에서 첫 번째로 써야 될 게, normal form state입니다. 이걸 보면, 이 함수에 보면, 이게 normal form인데, 요 form을 알아야 됩니다. 요 설명서를 읽어야 되고, 이것도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자, 세한 거는 여기서 더 보시면 되고, 이렇게 걸어 놓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이제 normalization d라는 옵션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wcstr, 그 다음 길이, wcstr의 len, 이렇게 써서, 이게 반환 값이, 참이면, true이면 이게 지금 그 분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return 자모 state 이게 분해된 상태 decomposed 상태입니다. 자모 상태로 있는 겁니다. else if 이걸 한번 더 복사를 해와서 여기서 k를 이번에는 그냥 C 옵션을 쓰면 안 되고 KC 옵션을 써야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 자모 상태로 많이 나옵니다. return, 자모, state, precomposed 상태. 이건 완성된 상태입니다. 이건 완성된 상태. 이거는 자모 상태. 자모, 분해 상태. 이거는 완성된 상태 한글 완성 상태 그 다음에 이 둘도 아니면 else 혼재된 상태 자모 완성 혼재 상태 return 이렇게 해서 자모 mixed 자모 state mixed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이제 이걸 함수를 테스트를 합니다. 여기에서 자모 state js는 한글 자모 state 이게 함수를 부르는데 이 단어를 보내야 됩니다. c str 이렇게
이 상태가 되면 여기서 이제 판별을 해준다. 이게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이거를 화면에 출력을 해보면 wcout to wsdr 이렇게 js 이렇게 해보면 sdd and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Ctrl F 5번을 눌러보면 세미콜론을 빼먹었네요. Ctrl F5번을 다시 눌러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한글 이렇게 보면 이게 완성된 상태죠. 그죠? Pre-composed 완성된 상태야. 한 번 더 해보면 한글 이렇게 혼재된 상태죠. 그죠? 한글과 자음이 혼재된 상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분해된 상태죠. 그죠? 한글이 분해된 상태. 자음 모음이 분해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글이 자음 상태인지 자모가 완성된 상태인지 분해된 상태인지 그거를 테스트할 수 있는데, 이거를 좀 더 테스트를 많이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제가 코드를 조금만 수정을 해서 여기다가 여기까지 이거를 이제 반복을 하겠습니다. while cp was 가 not q q가 아닐 때 q나 또는 q가 아닐 때 Q자를 넣으면 프로그램이 중지됩니다. 그걸 이걸 루프를 돌려서 이 상태하고 이거를 다시 한번 입력을 받아줘야겠죠. 그죠? 입력을 여기서 다시 한번 받고 그 다음에 이거는 루프가 계속 도니까 이걸 밖에서 만들어줘야 되죠. 그죠? 카피를 해서 여기다 두고 선언은 여기서 하고 이렇게 되면 루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 한글 시험입니다. 이제 완성된 상태. 한글 깨진 상태입니다. 깨진 거 한글 완성된 상태와 이거 혼재된 상태가 그 자음 상태가 같이 혼재된 상태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한 규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런 상태. 이건 분해된 상태죠. 그죠? 그래서 중지하려면 Q 이렇게 누르면 아니면 그냥 컨트롤 C를 누르면 중지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음과 모음이 혼재된 상태를 알아봤는데,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걸 분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한글을 이렇게 완성된 상태를 자모음으로 분해하는 상태, 분해된 상태를 이거 완성된 상태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